자, 유형 6번까지 숙제라고 했죠. 자, 좀 개념하고 한 일주일 뒤에 지금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쵸? 조금 가물가물한데, 루트 정리한 걸 눈으로라도 한 번쯤 보고 오셨나요? 보고 왔다? 루트 정리한 거 보고 왔다? 보고 왔지. 내가 보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어? 기억이 안 날 텐데,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유형 개념 문제인데, 부등식인 거 아닌 거를 한번 찾아볼게. 자, 일단 부등식인 건 기본적으로 부등호 규모가 있어야죠. 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크고 작은 거, 대수관계 비교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지? 자, 기억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냐? 자, 딱 봐도 식이 여기 그어져 있잖아? 이건 부등호 규모가 없기 때문에 부등식이 아니고, 자, 니은은? 자, 마이너스 5 써놓고 부등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 부등식 맞죠, 당연히? 마이너스 7이? 크다. 근데 이거는 말이 잘못됐지? 반대로 뒤집어져야 되잖아? 잘못된 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등식의 기호이기 때문에, 자, 얘는, 니은은 맞아. 자, 디귿은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이죠, 이거. 자, 방정식은 부등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리을도 부등호 기호가 있네요. 맞는지 체크를 해보자. 자, 이거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알았죠? 자, 근데 봤을 때 그래도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줄여서 2,3이라고 불렀었지? 부모가 없는 건 뭐라고 불렀어? 초과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아. 자, 다음에 미음은 뭐니 그러면?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방정식, 부등식은 부모나 부등호 기호가 꼭 있어야 돼. 근데 얘는 그런 것조차 없고 식밖에 없지. 그럼 이거는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다항식이라고 불러야 돼. 이건 1차 방정식이고. 자, 그러면 다항식일 뿐이지 방정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에요. 자, 써놔야 돼 이거. 자, 비읍은 이것도 부모가 없잖아. 부등호도 없잖아. 그럼 이건 정리를 할 수 있지. 뭐예요? 이거 언제 했어요? 자, 마이너스 5 풀어 해쳐가지고 동유항끼리 정리했죠? 어떻게 해? 6분의 1x 마이너스 2x가 동유항이잖아. 그래가지고 개수끼리 더하기 빼기 했었지. 언제 했어? 다항식에 계산해서 했죠? 이것도 다항식. 자, 그래서 아니야. 자, 답은 니은, 니은이야. 자, 정리하시고 시간 될 테니까. 이제 온도를 안 됐구나. 좀 이따 잘하겠다. 온도. 자, 2번 유형은 부등식으로 식 세우기 문제예요. 자, 이게 사실 중요하다. 왜냐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전형적인 니네가 매 단원 공부할 때마다 고통받았던 활용 문제 있죠. 그때 많이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좀 그 2번 유형에다가 별표 하나 쳐놔. 그렇죠? 문장제 그런 거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면 문장제 활용 문제라고 해요. 자, 문장을 식으로 세우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표현상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봐봐라. 무게가 1kg이 상자에 이 x kg인 인형 7개를 넣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식 세워봐. 무게가 더 커진 거죠. 그럼 애초에 1kg가 있었는데 7개 x kg짜리를 넣었으니까 x 곱하기 7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자, 그냥 순서 바꿔서 7x라고 바로 쓸게. 자, 그렇게 했더니 무게가 20kg을 넘지 않는데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죠? 기존에 있던 무게와 20kg랑 대수관계를 놓고 있는 거죠. 넘는다, 넘지 않는다. 그러면 넘는다는 식 어떻게 세울래? 넘는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한 거야. 초과지, 초과. 넘어갔으니까 커진 거잖아. 그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는 넘지 않는다. 자, 내가 이거 풀어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20kg을 넘지 않는다를 선생님 안 넘어가는 거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
잘 틀리는 거라고 내가 노트 정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부모가 들어가면 된다. 참고로, 옛날에 부모가 이렇게 있었어요. 잡거나, 갔다, 갔다가 부모잖아. 근데 이게 표기법이 언젠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를 밑줄을 하나 지웠어. 알겠니? 자, 갔다, 이거 부모를 줄인 표현이야. 빨간색 밑줄을 하나 친 게. 자, 그러면, 부모가 돼도 되는 이유는, 3은 3을 넘지 않는다. 맞아요, 사실은. 넘어갔다는 얘기는 커진 거잖아. 커졌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를 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야. 알겠니?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넘지 않는다에는 반드시 부모를 써줘야 돼. 이거 잘 틀린다고. 선생님 넘지 않으니까 잡은 거잖아요.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밑줄 쳐놓은 거에 써놔. 밑줄 쳐놓은 거 써놔. 넘지 않는다에는 밑줄 써놔. 잘 틀린다고. 자, 이거는 부모 기호가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10은 이렇게 써야 돼요. 빨간색 안에 써서 잡거나 갔다라고 써야 됩니다. 자, 필기. 부모 꼭 써야 된다.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표시해놔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깔끔하게 표시해놔야 돼. 자, 할까요? 69번. 자, 참 거짓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참은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거짓은 틀렸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x값이 1일 때 참인 것을 골라라. 무슨 얘기야? x값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부등호가 거짓말이 아니라 옳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이 아님을 밝히는 거야. 거기 있는 부등호가 제대로 된 거라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넣어야 돼. 귀찮아. 자, 첫 번째씩 x에다 2를 넣었어. 그럼 2-1이지. 좌변. 그럼 -3이지. 그게 3보다 크다라고 적혀있잖아. 맞아, 틀려? 부등호 방향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 틀렸어. 줄여서 거짓이라고 쓰면 돼. 알겠어요? 자, 부등호 방향을 만족하면은 3인 거고 아니면 거짓인 거야. 자, 2번은 1을 대입했어. 1이 1보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나요? 잘못됐죠? 이것도 뻥이야. 잘못됐어. 자, 1 대입할게요. 그러면 4 빼기 3 되는 거 알겠죠? 그럼 1이잖아, 저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생각 이거 맞아, 틀려? 1이 1보다 작던지 같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작진 않지. 하지만 같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 말하는 거 잘 들어. 작던지 같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둘 중에 하나나 성립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둘 다 만족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숫자끼리 대수관계 비교하는데 등호가 있으면 같은 거잖아. 같은 숫자가 있다고 치죠. 그 같은 숫자가 존재하는데 작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작으면 작았지, 같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같은 숫자라면 같고 땡이지. 어떻게 다시 잡아.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작던지 같던지.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돼. 자, 이거 하나 기억해놓고 혹시나 해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진 않지만 같죠? 등호가 성립했죠. 그러니까 참이야, 참. 다 하나 찾아갖고 오는데 두 개네. 자, 0.7x, 0.3.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7 더하기 0.3 되니까 1이지. 계산할 수 있죠? 그게 1보다 크거나 같냐.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1은 1보다 크진 않지만 같긴 하잖아. 그럼 이거 하나 만족했으니까 얘도 3이에요. 자, 답은 일단 3번하고 4번이고. 자,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1을 대입했더니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네. 맞죠? 자, 3분의 1 빼기 2분의 1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이거? 4배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그게 0보다 크다라고 적혀있네요. 잘못됐죠? 작잖아. 거짓이야. 자, 답은 3번, 4번. 보자. 자, 4번 내용도 똑같아요. 대입하는 거예요. 자, 얘는 독특한 거 하나 그냥 풀죠. 자, 똑같은데. 자, 참고로 469번 풀었죠. 470번은 뭐라고 적혀 있어? 거짓이래. 거짓이 되는 걸 찾으래.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얘처럼 대입하는 거야. 대입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맞는 거 찾는 거야. 반대로 되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하는지. 자, 옆에 있는 것도 똑같아. 473번도 마찬가지로 대입하는 거고, 474번도 해를 찾아서 대입하면 돼. 똑같은 문제야. 자, 근데 요거는 풀어보자. 원래 대표 문제 잘 안 풀어지는데, 얘는 요거는 그냥 해줄게. X가 4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4 이하의 자연수는 1, 2, 3, 4까지 맞나요? 했을 때, 부등식을 푸세요. 자, 우리는 아직 1차 부등식 계산하는 거를 공부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숫자가 1, 2, 3, 4밖에 없다라고 그냥 범위를 딱 설정해 준 거야. 4 이하의 자연수라고 써놨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1부터 한 번씩 다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 찾는 거야. 부등호 방향 맞는 거 찾는 거야. 좀 귀찮죠? 근데 오늘 1차 부등식 계산하는 걸 공부하시면 이런 대입은 절대로 하지 않나. 계산해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요 유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부등식에 대한 형태, 핵심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일일이 대입하라고 그냥 노가다 계산 문제를 준 겁니다. 자, 1 집어넣으면 3 빼기 2 되는 거 맞죠? 맞아, 틀려? 틀렸지. 거짓이에요. 어, 미안해요. 크니까 맞군요. 뭐가 더 크죠? 2를 넣었어. 3이 6 빼기 2니까 4야. 맞아, 틀려요? 이것도 맞죠. 안 어렵지, 근데. 3을 넣었어. 3, 3, 5 빼기 2니까 7이잖아. 자, 안 되지, 이제. 안 맞지. 거짓이. 자, 그러면 센스 있는 풀이 4 안 넣어도 틀렸겠죠. 왜? 좌변이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 4는 볼 것도 없이 틀린 거지. 자, 그러면 부등식을 푸세요. 찾으라고 한 거야. 그럼 되는 게 뭐가 됐어요? 1하고 2까지만 됐으니까 X값은 1, 2, 두 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간단하죠? 자, 정리 한번 해보고 다음. 자, 가져오면 넘겨보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계산이에요.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숙제 아까 6번 이용 관련했지. 자, 노트 정리할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제일 니네가 체크해야 되는 건 양변을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때 빼면은 부등호 방향 바뀔 일은 절대로 없다. 따라서 부등식을 계산할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서 그러면 저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뭐를 할 거냐면 자 1번 봐라 A가 B보다 작냐라고 써있죠? 그럼 그걸 주어져 있는 식을 보고 찾으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절대하게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계산을 하라는 거야. 자 방금 얘기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좀 조심하고 나머지는 더하든지 빼든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든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야. 자 그럼 저걸 이용해서 1번 A와 B의 대수관계를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간단해. 좌변에 A만 있고 우변에 B만 있게끔 계산을 하실 때 무슨 성질을 써서?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그럼 뭐를 할 거냐면 숫자 먼저 치고 무슨 얘기냐? 양변에다가 4를 넣어. 자, 그럼 4 더하면 좌변은 어떻게 되죠? 우변은 이렇게 되죠.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지 않았잖아.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A만 있어야 되는데 B만 있어야 되는데 성과 실은 거 뭐야? 마이너스 2지. 없애야 돼. 그럼 저 마이너스 2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나눠볼게. 마이너스 2로 나눠봐. 분자분모 마이너스 2 있는 거 알겠죠? 약분돼요. 우변도 마이너스 2 날라가. 조심해야 되는 거. 음수로 나눴지.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뀐다. 맞죠? 마이너스로 나눴기 때문에. 자 그럼 1번 봐라. A가 B보다 작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틀렸죠? 부등호 방향 바꿨어야 돼. 자 1번 보기 푼 거야 지금. 자 2번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적혀있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걸 찾았거든? A가 결국엔 크다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를 그냥 만들어봐. 이거 정리해서 해도 되지만 간단한 걸 찾았잖아. 무조건 A가 큰 거야. 계산을 했더니. 그럼 A가 크면은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3B의 대수관계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냐? 얘 기준으로 얘를 계산하면 거꾸로 마삼, 마삼이 붙어있는 거지. 양변에 이번에 무슨 직거리를 해야 되냐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돼, 이번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A고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B잖아. 근데 음수를 또 곱했죠. 음수 곱하면 부등호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바뀌어요. 따라서 왼쪽 입 벌리기 오른쪽으로 바뀌어. 자, 근데 2번도 틀렸죠. 부등호 방향 안 맞지. 틀렸어. 3번. 4A 마이너스 1이다. 자, 해보자. 얘도 3번도 이거 갖고 한번 놀아볼게요. 자, 이거 언제 했어요? 노트 정리 마지막에 했던 거야. 범위를 이용해서 시계값 찾는 범위 찾는 게 있었어요. 자, 연습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 절절하라. 자, 4A 마이너스 1하고 4B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돼. A와 B밖에 없는데. 맞나?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뭐를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4A-1이잖아. 그럼 양변에다 뭐부터 하는 게 편하냐면 4를 곱해. 왜 4를 곱했어? A와 B 앞에 4가 붙어있어가지고. 자 근데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따라서 4A 4B 쓰고 입 벌린 방향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마이너스 2죠? 양변에 1을 뺍니다.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4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자, 근데 3번 보기 보니까 제대로 나와 있죠? 3번이네요, 4번입니다. 자, 4번하고 몇 틀렸는지 확인. 7분의 2, 7분의 B지. 이것도 얘로 예각과 같아. 자, A가 B보다 크대. 그리고 실제로도 다 특정 식들의 대수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 이런 걸 쓰는 것보단 니네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산 과정은 사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걸 찾아서 푸는 거야. 조건이 저기보다 이거보다 이게 간단하잖아. 혹시 보기가
그래가지고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식 갔다가 1번부터 5번까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거 갖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엔 7분의 A랑 7분의 BG. 그러면 7 분해가 되려면 이번엔 양변에 무슨 짓거리 해야 돼? 7로 나눠주면 되죠. 또는 7분의 1을 곱해도 되죠. 같은 뜻이지, 근데 이게. 근데 뭐가 중요해? 양수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따라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4번 보니까 잘못 나와있죠? 틀렸네요. 자, 이거 헷갈려 하는 게 이제 나중에 하면 큰일 나는 거다. 쉽게 산하는 거 있어서. 자, 이번에 3-5분의 1랑 3-5분의 1인데, 그 녀석도 기초 조건, 요거 갖고 계산하는 거야. 자,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까도 보면은, 어디였지? 자, 요거 만들기 위해서, X, A와 B 앞에 개수였던 4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겠죠? 응? 아까 준 거는? 최상위 그리드. 그거 하면 되죠. 자, 그럼 봐봐.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편한데 무조건은 아니라고 했어. 알았냐? 더하기 빼기 먼저 하고 해도 답은 나오는데 귀찮아질 뿐이야. 암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이 풀어보니까 보통은 간단한 식에서 복잡한 식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게 좀 편해. 그럼 거꾸로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는 잘 봐. 더하기 빼기 먼저 했지.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했지. 얘랑 순서가 어때? 반대지. 하나 외워놓을 거면 외워놓는 것도 괜찮아.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는 숫자 먼저 없애는 게 편해요. 상수. 더하기 빼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게 좀 편해. 자, 그냥 많이 풀어도 사람의 경험인 거야, 지금. 간단한 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식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는 게 좀 편하다.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고. 저게 편하다야. 자, 그럼 얘도 A와 B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거기는 3-5분의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부터 할까? 곱하기 먼저 하는 거야. 야, 그 마이너스 5분의 A, 마이너스 5분의 B가 무슨 뜻이죠? A와 B를 마이너스 5로 나눠줬다는 거지. 또는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같은 뜻이지 뭐. 근데 이거 나누기만 쓸까? 야! 음수로 나눴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뀌어. 바뀌어. 그 다음에 3이 있잖아. 뭐 하면 돼? 더해. 자, 마이너스 5분의 A 더하기 3. 마이너스 5분의 B 더하기 3인데 더하기 한 거는 부등호 방향 한 바퀴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거기 있는 거랑 안 맞는데요? 가 아니라 3하고 얘랑 위치 바뀌면 되죠. 그게 책에 있는 숫자지. 자, 근데 입 벌린 방향이 반대인 거 하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거야. 3번만 맞았어. 자, 이거 굉장히 못한다, 애들 처음 할 때. 알았냐? 거기 있는 세 문제가 다 2번이요. 알았죠? 자, 정리하시고. 얘 문제구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6번 이용하자. 다섯냐? 설명책 두고 적어. 계약하게 되면 이제 고치는 자율적으로 고치는 시간은 많아야 30분 정도밖에 못 줘요. 시간 1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일 2시간 20분 정도잖아. 30분 고치고 채점 고치고 30분 나랑 같이 풀고 한 10분에서 15분 했다가 나머지 1시간은 새로운 문제 풀든지 개념 설명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짧아지지.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거의 1시간 됐어. 고칠 시간.
근데 학교 다닐 때 못해요. 물론 30분 줘도 어지간하고 고칠 수 있는 이유는 수업시간이 짧으니까 숙제를 이제 많이 못 내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주는 것까지는 많이 나올 거야. 그날에도 수업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개념형 아니면 최상위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자, 그거 좀 알고 있자. 고칠 시간이 많이 붙입니다. 자, 다음. 요것도 노트 정리할 때 했던 겁니다. 근데 요거랑 내 얘기가 똑같다. 자,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노트 정리할 때. 특정 문자의 범위를 이용해서 또 다른 식의 범위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서, 아까랑 똑같아. 간단한 식을 복잡하게 바꿀 때에는 곱하기 나누기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두 번째로 하죠.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는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두 번째로 하죠. 얘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알아가셨냐면, x라는 이 식을 2분의 x 더하기 5로 변형하는 거야. 네, 이거 한번 쓰고 연습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자. 일단 답을 내자. 일단 얘가 간단해요, 얘가 간단해요. 다시, 얘가 복잡해요, 얘가 복잡해요. 얘가 더 식이 복잡하죠. 그럴 때 뭐라고 했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밑에 이거랑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는 거라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야. 복잡해질 뿐이란 말이야. 그게 더 좋다라는 거지. 자, 그럼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할 때 뭐로 곱할까요? 이건 x를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첫 번째 양변을 2로 나눠 또는 2를 곱해. 2분의 1을 곱해.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러면 2 곱하고 2, 아, 미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고 2분의 1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2x. 6. 이렇게 되겠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라. 뭐가 붙어 있어야 뒤에? 아, 미안. 2분의 1죠? 미안해. 뒤에 5가 붙어 있죠?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양변에 5를 더하고. 자, 5를 더하면 3. 5 더하고 5를 더하면 1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이건데 연습 하나 더 하자. B가 B의 범위 찾아봐요. 이것도 다 써놔. 마이너스 하나 더 붙였어요. 자, 마이너스 붙였을 때 계산하는 것까지 다 설명해줬죠. 자, 니네 까먹었을까봐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아, 일단. 얘를 똑같이 요 모양으로 바꿀게. 근데 이 식이 더 복잡한 식이지. 그러니까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 두 번째. 자, 근데 뭐가 달라? 얘는 x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번엔 뭐를 하냐면 주어진 범위를, 자, 한 번 더 쓸까? 양변을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야. 자,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죠? 자, 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얘랑 얘만 먼저 봤을 때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줘버리면, 자, 3분의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x가 되는데,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입 벌린 방향이 오른쪽이었다가 왼쪽으로 바뀐다고 했어. 그 다음에 요거를 풀게 되면, 양변에 마찬가지로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x가 되고 1이 되죠? 근데 입 벌린 방향이 어떻게 돼? 3 쪽으로 벌렸었잖아. 오른쪽, 오른쪽. 근데 뒤집어져야 돼.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x라는 녀석은 1이라는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계속 커? 3분의 4까지밖에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x는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만 봤을 때 마이너스 3분의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언제까지만 된다? 3분의 4까지만 된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곱해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게 귀찮으니까 공식화한 거예요. 잘 봐라. 노트 정리한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된 거다. 나누기 3을 하라 했죠? 마이너스 나누기 3을 하라 했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눴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눴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거야. 자, 3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분의 4지. 얘는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 했냐면, 답이 이거잖아. 어떻게 하라 했어? 음수로 나눴을 땐, 계산 결과, 3분의 4가, 이거 왼쪽 동네에 살죠? 오른쪽 동네로 이사 가라 했어. 근데 얘만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좀 바꿀게. 이렇게 되니까 치자.
잘 봐. 4하고 x, 마이너스 4하고 x의 관계는, 자, 여기 부등호가 원래 없어야 되는 거지. 자, 부등호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원래 값에는 부등호가 없어야 돼. 여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맞죠? 잘 들어라. 그러면 값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3으로 나눈 3분의 4가 왼쪽 동네에 있던 게 오른쪽 동네로 이사 왔어. 근데 얘만 이사 왔어? 부등호까지 같이 이사 왔지? 요게 그대로 왼쪽으로 이사 왔지? 똑같아. 3을 음수로 나누면,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오른쪽 동네에 살던 애인데 왼쪽 동네로 이사 왔어. 계산 결과가 이사 왔어. 근데 얘만 이사 오는 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 부등호 기호였던 이 녀석까지 같이 이사 왔죠. 알겠어요? 자, 따라서 빨리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땐 부등호 포함해서 왼쪽 동네에 살던 애 오른쪽 동네로 이사, 오른쪽 동네에 살던 애는 왼쪽 동네로 같이 옮긴다. 숫자만 옮기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있던 부등호까지 같이 움직인다. 계산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많이 쓴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이따가도 많이 나올 거예요.